할렐루야.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복락의 강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게 하시고 은혜의 엔돌핀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조목사님 모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할 때 우리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여 이번 집회를 통하여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까, 그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다 결심해버리면, 의지로 결단해버리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교우들은 좋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 이민교회가 또 이민생활이 좋은 것도 많지만 짐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일날 우리 교회 어떤 교우들은 그거 한번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안 물어보면 너무 섭섭해서 목사님 오늘은 왜 안 물어봅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면 좋습니다는 동안에 내 모든 삶의 짐들이 주님 다 벗겨주시도록 축복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연소해볼까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참으로 모든 삶의 짐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세계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뭐냐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의존과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존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특권입니다. 순종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표현으로 은총이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14장 이 본문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의 세계의 길이 어떻게 열리나,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결코 반이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은 초이성적인 데가 있는 것입니다. 법칙을 만든 분은 법칙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얻는 수준의 삶이 있고 더 풍성한 수준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생명 얻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받는 생명 얻는 수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은총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세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를 알리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입는다는 말은 기적을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Knowing God,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주님을 알게 되려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스타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부흥과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재현되고 부흥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그 부흥의 길,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방법들과 그런 길들, 패턴들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4장 제가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절 또박또박 강해를 할 테니까 여러분 낚시를 할 때요 어느 바늘에 고기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절 한절 한절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세계를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말씀 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보시기에 그럼 보시기에 줄을 한번 끌까요? 이 아사라는 왕은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와서 남쪽 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 특별히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은총을 받는 내용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을까?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줄을 끄보시겠어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하게 해요? 다시 한번 보시기에 보시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어려운 말로 우리의 신앙의 실존, 우리의 삶의 존재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양복을 입고 저 나름대로 머리를 단장하고 입고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오 목사가 어떤 사람이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저의 실존, 저의 본질이 뭐냐?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저와 홀로 독대할 때, 하나님과 나와 홀로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가? 그것이 저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독대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7장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되지만 어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영혼의 회초리를 가지고 착착하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치는 것 같은 종아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 앞에서는 잘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홀로 독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홀로 있을 때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특기였고 찬송하는 것이 주특기였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고 학교 갔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18살 때 저희 부친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집에 내려가면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 저희 부친에게 가서 큰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와 저희 집은 벽 하나 사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신앙이 그냥 저에게는 습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와 교제하다 어느 날 저에게 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여보가 아니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머리를 파마를 하러 가는데 예수 믿는 여성다운 모습으로 파마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목사 아들이었지만 내가 이발소 갈 때마다 기도를 안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이 특별히 천여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발소 갈 때마다 기도하면 한국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말이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는 말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나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피값만큼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예수의 피값만큼 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뭐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적어도 예수 믿은 것만큼 나는 성공이다 이 말이죠. 남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서는 미국, 꿈에서는 한국, 죽어서는 천국.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으면 최소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 젊을 때도 머리가 빠졌어요. 머리가 완전히 공산명월 대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고민이 뭐냐면 나는 어디에까지 세수를 해야 되나,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내가 그래서 피값만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대머리라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찬송할 때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여 새 사람 되고, 3절에 오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 다음에 가사가 자기를 죽여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이래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못 깨달으신 분들은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머리털이 있든 없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나같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도 걱정을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숱이 있든 없든, 쉽게 말해서 남보다 더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 여호와 보시기에 피값만큼,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훼파하여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끓이기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어떤 지위나 무엇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자매들이, 우리 아내들이, 부인들이 신앙이 영적으로 굉장히 센스가 남자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자들에게 지금 믿지 않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남편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남편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남편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높은 위치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생애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조강지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깊은 얘기인데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요, 4절 하겠습니다. 4절,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며요? 구하게 하며. 뭐하게 하며요? 구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끌어끼는 거 해결되면요, 자동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는 말,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영적으로 투명한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맑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투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기적과 같은, 남들이 볼 때 기적과 같은 사업에 사업도 부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정도의 놀라운 사업을 하게 했던가? 저희 교회도 컴퓨터 가방 같은 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 세계 컴퓨터 가방을 집안 3년 동안에 다 석권해버린 분이 계세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대답을 저한테 하셨어요. 사업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비즈니스 위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친구의 조언이라든지 무슨 경제 잡지라든지 그런 거 보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사업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순간마다 내 영이 가장 투명할 때 결단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가장 투명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투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5절,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뭘 얻으세요? 평화.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르되 싸움이 없은지라 제가 견고한 성읍들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망에 뭘 주셨느니라? 평안. 예, 저희가 성읍을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게 어떻게 했어요? 건축하였더라. 평안과 형통이라는 말이 아마 대여섯 번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홀로 있을 때 내 삶이 정리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확인하고 영적으로 투명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형통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과 평안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4대째 집안에 태어난 집안이에요. 경북 안동에 북장로교가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선교사님이 복음 전할 때 저희 증조목께서 예수 믿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유경재가 계셨는데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증조모님이나 저희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현아 너는 기도의 사람이더라, 너는 모세처럼 되라. 어떤 집안이든지 제대로 되는 영적으로 평안과 형통과 능력을 유지하는 집안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무엇이 있는지. 그 집안의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집안의 부모이든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형통과 평안을 주시도록 영이 투명하여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집안의 형통과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대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열받습니다. 아니 나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당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던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신 21세기의 신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투명하게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세상적인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신수성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때 신수성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마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세계의 일막입니다. 일막. 저는 학부 시절에, 대학교 학부 시절에 영문학을 했는데요, 셰익스피어 희곡 제1막 챕터 1 일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쓰려고 하실 때는 이 일막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2막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담의 자손인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태평성대 연월을 구가하며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갈 때 형통과 평안과 안전과 축복과 만사형통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뿜어져 나올 때 그것 갖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딱 기도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만 지사충성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수록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뭐냐면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 이것을 꾸려나갈 수가 없겠는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얼마죠? 30만.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몇 만이에요? 28만이요. 그 다음에 뭐죠? 다 어떤 용사들아? 큰 용사들. 어리버리한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성한 그런 나약한 군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공사, 공수 특전단 수준의 이 블랙베레 해병대 아주 막강한 강력한 군대 수준의 군대가 얼마냐? 58만 명. 그 다음에 성읍과 망대와 요새가 형통하게 건축되었어요. 나라는 태평성대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팔자 보니까 아사의 군대 중에서 큰 방패부대, 그 다음에 창부대, 그 다음에 작은 방패부대, 그 다음에 활부대.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으로 여러분 소급에서 올라가 보십시오. 그 당시에 활부대는 활만 쏘고 창부대는 창만 찌르고 작은 방패부대는 방패로 맞고, 그 당시로 말하면 대단한 현대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갖췄어요. 양수겹장이에요. 다 갖췄어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사가 이렇게 다 잘 되니까 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가진 실력과 능력을 하면 유지해보면 안 되겠나, 이런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 마음의 밑바닥에서 소록소록 샘솟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러다가는 아사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세계의 2막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구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 세라가 지도자가 저희를 치리하여, 저희가 누구냐면 아사를 치리하여 군대를 몇만을 데리고 왔죠? 얼마를 데리고 왔죠?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병거가 얼마에? 300승을 마레사를,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어디에 진쳤습니까?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한 5만 명쯤 데리고 쳐들어왔더라면요, 아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58만 명 앞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100만 명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뒤끝이 타게 된 거예요. 더더구나 병거 300승,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아사 나름대로 활부대, 방패부대, 창부대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를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병거 300승은 뭐냐면 그 현대적인 전략, 그 당시로 보면 대단한 현대적인 전략이지만 병거 300승은 청동기 시대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냥 요즘 말을 말하면 M60 아브라함 탱크를 가지고 그냥 곡사포 앞에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고사포 퉁퉁 쏘는데 세계 최대 현대식 탱크를 가지고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아사가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어디에 진을 쳤죠? 골짜기. 여러분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든 한 절 한 절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진을 쳤어요?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아사는 지금 뭘 어떻게 했는데요? 성읍과 망대와 요새를 형통하게 건축을 했어요. 아무리 100만 명이 쳐들어오더라도 자기 성읍과 망대와 요새에서 농성을 하면서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양식이 떨어지고 물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게릴라 전법 써가지고 공격하면 될 터인, 야습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사가 만들어오는 성읍과 망대가 요새가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게 했어요. 무용지물이 골짜기에서 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세계의 중요한 이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자주 어떻게 하시냐면,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꽉 막히게 해서 의뢰할 것은 유럽밖에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테스트 하신다. 아사가 의뢰하던 58만의 군사, 아사가 의뢰하던 현대적인 전략, 활부대, 방패부대, 창부대, 아사가 의뢰하던 망대와 성읍과 요새가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패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세우시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순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안목이 넓어져서 기도를 통하여 떨어질 절벽에서 뛰어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사가 기도를 하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신구약에 나타나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역대하 14장 11절은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저는 제 삶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뭐 이렇게 젊거리 서니까, 물론 뭐 제가 젊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제까지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왔는데 젊은이들 날 보고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사역이 지나가는 과정은, 저는 16살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사역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지나간 사역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사역의 절벽에 이러다가 꼭 떨어져 죽겠구나라고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는 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의 길을 열어주신 비밀 도구가 오늘 역대하 14장 1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먹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역대하 14장 11절을 아사처럼 백만군대 앞에서 삶의 골짜기에서 앞뒤 좌우가 다 막혔다고 생각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같이 역대하 14장 11절, 아마 그간 여호와께, 야외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변기함이 없다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없다고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과 재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래서 내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깨어져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아니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내 자아, 내 인생의 텅 빈 공간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 대신에 주님이 일하실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건축을, 대형 교회 건축을 두 번 했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목회사가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뭐 마지막 처리려고 돈을 다 집으라고 그랬는데, 현금을 집으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기도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돈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너무 돈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도 돈 좀 없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소박하고 순수해지면, 내 마음이 비게 되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 열어놓으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한나라에 갈 수 없다. 뭘 말하는지 압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있지만, 어린아이는요, 부모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전적 위탁성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전적으로 매어달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비슷한 말을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암 걸리고 아픈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도 좀 아파보세요 하고 간절히.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삶의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의 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알지 못했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다윗처럼 통 큰 인격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울왕 때문에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 그 시편의 전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의 통 큰 인격이 돼가지고 나중에 지나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못되게 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오히려 다윗의 통 큰 인격을 만든 도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어렵게 한 사울왕이 다윗의 인생을 성공시킨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어렵게 한 자가,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나를 성공시킨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 오늘 이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 한번 닫으십시오. 손 한번 닫으시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믿고 이 시간 여러분들 평생에 고민되는 기도 제목 하나,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보람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평생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와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다고 믿고 한 1분 정도 간절한 집중적인 순발력 있는 기도를 할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물붓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민족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물붓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사가 물부터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사가 불을 뜨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온전한 능력 우리가 온다 있게 하시다. 기적과 능력과 은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생명의 강수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강수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사랑하는 조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한국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뿌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의 뜻이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으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히 뜻이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돌보다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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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적인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만 우리 동족을 향하여는 한 명의 선교사를 북한을 향해서 파송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기름 부어 주시사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의 기도 이후에 생명운동, 능력운동, 거룩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소망이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시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멋있고 근사하고 영광스러운 생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